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트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랴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을 끝으로 이 야곱에 대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마무리가 오늘로 야곱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한 책을 보아도 언제나 중요한 부분은 맨 앞에 부분과 그리고 맨 뒤에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델에 관해서 기록하고 그 뒤에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이삭의 죽음 그리고 열두 아들에 대해서 아주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야곱이 베델로 시작하여서 베델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베델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베델에서 시작하여서 베델로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이 묵상할 포인트가 참 많이 있지만 저는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35장 전체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은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약탈해서 더 이상 그 세겜의 근처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꼭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잊혀지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알맞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베델이 야곱이 서원했던 장소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서원한 것을 떠나서
이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야곱이 처음 만나게 된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이후로 야곱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실패하고 또 깨지고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잠깐 반하는 삶도 살고 이렇게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겜에서의 모습이 참 문제인 것이죠. 세겜에서 그 야곱의 모습은 꼭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서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오늘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것이에요. 내가 광야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홀로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두려웠던 마음들 또 힘들었던 그 광야의 길거리들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 느낌도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홀로 되었는데 사실 나는 홀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감격적인 감동을 받고 그리고 바딴 아람까지 힘차게 달려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 그 일을 한 것이죠. 야곱이 지금 아주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세겜 근처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과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까? 우리 자신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화가 되어서 그 사랑을 찬양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불같은 사랑을 누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일일 뿐이고 또 내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그저 내가 벌받기 싫어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전보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우리가 또 동일하게 야곱과 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상을 버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개가 있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돌이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야곱의 돌이킴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34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앞전장에 나오는 야곱과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의 말을 전혀 듣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의도는 전혀 묻지도 않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했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이 그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들을 책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야곱의 가정을 하나로 만들었죠.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가족들이 똘똘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그대로 모두가 다 돌이킨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겜을 떠날 때 그때에도 이방 사람들이 다 밀려와서 그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을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을 못 잡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삶을 돌이키려고 할 때, 내 삶을 좀 바꿔보려고 할 때 내 삶에 어쩌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직장에서의 문제, 또 가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고 정말 결단하면서 아버지 내 삶을 좀 바꿔볼게요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돌이켰듯이 그 삶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적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그런 신앙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또 이렇게 다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주님께서는 베델에 거주하라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주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곳에 가서 살라라는 뜻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내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하여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를 깨끗하게 치워주셨고 욕구를 채우던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거실을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장소로 만들어주셨고 작업실에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그날 그분은 나의 삶을 받으시고 저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미적지근한 신앙인 그대로 그렇게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지 않고 내 집을 사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을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내 집에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미적지근한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변하지 않는 삶에서 머무르게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야곱은 얍복강에서 원래 이름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얍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뒤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야 야곱은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가 이전까지 야곱에 가까운 삶, 그러니까 본능에 가까운 삶,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아갔다면 이스라엘이라고 바뀐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 이 이스라엘, 이 야곱에 대해까지는 항상 선택의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인가? 아니면 이스마엘인가? 에서인가? 야곱인가? 계속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이후로는 선택의 싸움이 사라집니다. 열두 아들이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3대 족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열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시는 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다 또 왕이 되고 또 그 땅을 얻게 되는 것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들이 많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그 열매를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할 때 그 열매들은 부차적으로 맺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항상 살면서 그 삶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이야기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에 장인 33장의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일단 예배는 먼저 드렸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분명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는 베델에 올라가 단을 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예배는 우리가 그저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일상이 되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신앙적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 그 일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교제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온라인으로 안 되면 오프라인으로 또 한 사람씩이라도 번갈아 가면서라도 나와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일어나 올라가라, 그리고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예배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 향하는 데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좀 미적지근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걸어가게 된다면 그 길은 결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인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을 오늘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살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번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처럼 주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심령 이 새로워지게 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미적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 주님의 산으로 오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날마다 주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놀랍고 풍성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관자이신, 내 마음의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날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주님이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께 묻고 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놀랍고도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흘러가고 흘러가서 이 땅을 적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리는 활짝 열리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드렸던 이 예배를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린 예배, 우리의 정성을 담은 예배, 우리가 심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끊임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옵소서.